아모스 역할을 맡고 있는 B2B의 뮤지컬 배우 서은광입니다. 네. 일단은 입대를 앞두고 6번밖에 공연을 못 하는데 이제 먼저 그 뒤에 공연들의 이제 또 예매를 해주셨던 팬분들과 또 뮤지컬 관객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그래서 6번의 공연을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저 나름대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반원팀 우리 식구 여러분들도 정말 저 많이 도와주시고 네 많이 위로 뭐 되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6번 공연 정말 후회 없는 공연 하고 가려고 네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반엄의 네, 저한테 어떤 작품인지 이렇게 좀 연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연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그래서 연기적인 부분을 되게 공부도 너무 많이 됐고 특히 이제 선배님들하고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연기에 대한 그 뭔가 두려움 이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훌륭한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제대를 하고 이 작품이 한다면 네, 꼭 다시 함께 하고 싶은 네,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은 먼저 뮤지컬 측과 뭐 회사 측과 모두 얘기가 돼 있었던 상태였고요. 어떤 이병이라는 게 계속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연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안 풀렸다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제 요번에 또군 법안이 또 강화가 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피치 못하게 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티켓팅 했었을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이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진행을 다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결국은 안 돼서 안 되자마자 바로 그래도 공지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쨌든 벌어져서 뭔가 일단은 너무 죄송스럽고 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네 그래서 뭐그 누구의 사실 잘못도 아닌 경우거든요. 사실 속사정은 그래서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걸 말씀드려봤자 너무 핑계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지금 6번 하는 공연,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